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조금 오랜만에 공백이 좀 있었어요.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로 저희 채널에서 이 그룹을 언급을 합니다. 한국에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또 거대한 댄스 그룹 중에 하나죠. 이그자일입니다. 이그자일. 자, 오늘 왜 제가 이그자일을 얘기를 하냐면 그 이그자일의 멤버 중에 힙합 아티스트들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또 보컬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그자일 쇼키치입니다. 이 이그자일 쇼키치를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게 된 지는 작년이에요. 왜냐면 그 사루의 굿바이브스 온니? 그 제가 뮤직비디오를 진짜 좋아하고 그 곡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본 힙합 곡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또 피처링을 했는데 또 그 피처링에 또 이 쇼키치의 보이스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이그자일 쇼키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근데 이번에 이그자일 쇼키치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더 참여를 합니다. 크레이지보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역시나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아티스트예요. 하지만 이그자일이 소속된 레이블이 있죠? LDH 예, 여기에 소속된 아티스트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고 작년에 우연하게 돈다? 돈나? 라는 이 크레이지 보이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티스트의 그 바이브나 재능이 저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누구지? 싶었거든요. 이런 아티스트가 일본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크레이지보이랑 이그자일 쇼키치가 콜라보를 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공개된 Fly Like a Dragon입니다. Fly Like a Dragon 하면은 저는 그냥 드래곤볼의 그 신용이 생각이 나는데 하늘에 떠있는 신용이 어찌됐든 오늘은 저는 이 비디오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그자일의 저는 음악을 뭐 많이 들어본 거 아니고 몇 곡 들어봤었고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힙합을 기반으로 하되 팝적인 바이브가 조금 가미돼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빅뱅 같은 이제 그룹들의 음악의 어떤 색깔과 조금 비슷한 노선을 좀 취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음악도 아마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음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그자일을 얘기하는 순간이 오네요. 보겠습니다. Fly Like a Dragon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두 사람이 약간의 무슨 그 종합격투기 대결하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포즈를 딱 취하는 게 UFC 대결. 아, 화려합니다. 복장부터. 약간 사운드가 약간 요즘 스타일보다는 조금 한 2-3년 전에 약간 많이 들어봤을 법 같은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약간 팝적인 음악?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인트로부터가. 아, 이 크레이지 보이라는 이 아티스트 재능이 진짜 상당한 것 같더라고. 저는 춤이나 이렇게 노래나 이런 거 표현하는 능력 보고 와 진짜 재능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뭐 노래나 랩이나 댄스 같은 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이게 딱 그거 같잖아. 기자회견장 약간 거대한 이제 UFC의 어떤 흥행 파이터들의 어떤 대결하기 전에 기자회견장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 마샤라치를 하는 퍼포먼스를 썼어요. 재밌다 이거. 맞아, 퍼포먼스가 능했어. 제가 굿바이브스 언니 비디오에서도 보면 댄스하는 거나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은 섬세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특징을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 안무도 보면 되게 좀 섬세하게 많이 하더라고. 크레이지 보이 안무가 되게 멋있다. 어, 완전 진짜 만능 재주꾼인가 봐요. 근데 그건 있으면 좋겠다. 훅 파트로 딱 터질 때 뭔가 이렇게 익스플로즈 나는 약간 폭발음 같은 거를 한번 딱 이렇게 넣어주면은 곡이 좀 더 분위기가 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 것 같은 무슨 폭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한국으로 생각하면 GDN 태양이 생각나기도 해요. 어, 되게 패션들도 굉장히 화려했고 안무, 댄스 같은 것도 굉장히 이 비디오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쇼키치의 어떤 그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도 되게 멋있는데, 이 두 명이 잘 어울리는 거는 캐릭터가 개성이 둘 다 각자 갖고 있는데 겹치지가 않는 것. 쇼키치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조금 퍼포먼스나 뭐 목소리나 전반적인 바이브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크레이지 보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굉장히 맞춰져 있고 남성적입니다. 좀 파워풀한 느낌을 자기 벌스에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두 명이 딱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다?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